청주의 한 아파트 인근에 풋살장이 만들어지면서 소음과 불빛 공해로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현재 마땅히 규제할 대책도 없는 실정인데 조례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박중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파트와 불과 70m 거리에 들어선 풋살장입니다. 지난 8월 운영을 시작한 이후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4개월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유는 취침 시간대인 자정까지 집 안으로 들어오는 풋살장 조명 불빛과 이용객들의 소음 때문입니다. 밖에서 소리 심하게 지르고 빛도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수면이 굉장히 그 시간을 놓치게 되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웃들도 그렇고 저희 당장 저희 식구도 그렇고 수면제 복용도 하고 정신과 상담도 다니고. 풋살장 업체 측도 답답함을 호소합니다. 조명 밝기나 각도를 조절하고 영업시간을 줄이는 등 피해를 감수하고 있지만 실제 풋살장 같은 야외 체육시설의 경우 거리 제한이나 영업시간 등의 명확한 규정도 없기 때문입니다. 규정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맞춰서 저희가 예를 들어 아파트와 운동장 거리가 이 정도면 허가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도 피해를 보지 않았어요. 빛이나 소음 공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수원시 장안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로 주민들과 풋살장 운영업체 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장소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조명 조도 등을 측정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가능하지만 청주시는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2018년 만들어진 충북도 빛공해 방지 조례에 따라 2년 전 청주시 흥덕구만 시범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됐을 뿐 해당 풋살장이 위치한 서원구는 해당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12월 중으로 제정을 해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유예기간을 아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그래서 바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사항은 아닐 수도 있는데. 이에 충북도의회에서는 최소한의 법적 규제를 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청주시 주거지역 전역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빛공해가 흥덕구만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서원구나 요번이 아마 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실제 2021년 충북지역 빛공해 민원은 590여 건. 900건을 넘긴 2017년, 2018년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했지만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